수도 클래스입니다. 수도 클래스는 가짜 클래스, 의사 클래스, 클래스랑 비슷한 걸 말하는 거죠. 실제 클래스는 아닙니다만 클래스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 현재 첫 번째 예제에 보면 A의 링크 컬러는 레드 이렇게 돼 있죠. 그죠? 그리고 비지티드 컬러 그린, 그리고 후버 핫 핑크, 이렇게 액티브 블루,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가 위에 올라가게 되면 색깔이 바뀌죠. 우리가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수도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. 링크, 비지티드, 후버, 액티브, 이거는 앵크에 해당되는 수도 클래스 4개가 있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렉트가 있고, 실렉트는 조금 전에는 우리는 A였죠. 그 다음에 수도 클래스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콜론이 있는 이런 형식입니다.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. 자, 두 번째 글 볼까요? 이번에도 마찬가지 A이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점 후버. 그래서 A 중에서 하이라이트 있는 것은 얘잖아요. 지금 A가 밑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 클래스는 얘죠. 그죠? K에 후버를 줬을 때 색깔이 이렇게 변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색깔 변하지만 밑에 거는 안 변하죠. 그죠? 다음에 이번에는 보면은 div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린이에요. 그리고 색상 컬러 이거는 폰트란 말이죠. 폰트가 화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div에 후브를 줬을 경우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. 이렇게 바뀝니다. 그죠? 다음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난입니다. P. P가 디스플레이 난이니까 이 P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. 지금 없습니다. 여기에. 없죠? 없는데 div에다가 후브를 줬을 때, 그죠? 그럴 때는 P의 디스플레이가 블락이 되라 이 말입니다. 그죠? div에 대한 후브, 이게 수도 클래스가 되고, 그 다음에 이 P는 다른 엘리먼트죠. P 엘리먼트. 그래서 마우스 가게 되면 밑에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다음에 P의 first child가 blue라고 하는 거는 P first child라는 건 P들 중에서 첫 번째 P를 말하는 겁니다. 첫 번째 P 얘죠. 얘만 색상을 블루로 준 겁니다. 이렇게 됐죠. 다음에 P의 I의 first child. P가 있고 I들이 있잖아요. 지금 I가 여기 있고 또 여기도 I가 있죠. 그 중에서 첫 번째 child니까 얘를 말하는 겁니다. 얘만 블루로 주는 겁니다. 그래서 P의 I의 first child. 또 P의 first child의 I가 되면은 첫 번째 P의 모든 아이, 요노스가 요노스 둘 다 이렇게 블루가 주어지게 됩니다.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쿼트를 주는 건데 Q에다가 뭐예요? Q 엘리먼트 있죠. Q는 쿼트 인용이란 말입니다. 게다가 랭 노도 있고 랭 이끌어 노 이걸 말합니다. 랭 이끌어 노 되어 있는 것은 쿼트를 이렇게 주라, 틸드를 주라 그러면은 여기 틸드가 표시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봤습니다.